자, 그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행동 강령.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운동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선진화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선다. 우리 전대대 회장님께서 발의를 잘 꺼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방교육은 회주적인 법질서 캠페인보다 소방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화재 예방이나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오늘 소방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평상시 제가 이제 발행회를 하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말씀드리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기는 복자는 그럽니다. 바르게 살기는 관반단체라. 근데 바르게 살기가 관반단체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정신 운동입니다. 우리 바르게 회원님들은 우리 바르게 회원님들은 3, 4, 5월 달에는 농촌 뉴스 복귀를 돕기를 합니다.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여기 와셔갖고 과일 농사를 지시는데 참 그분들이 전화가 오시면은 안 할 수가 없어갖고 그것도 하다면은 또 유튜브에서 복숭아 꽃닦기나 포도 순치기, 포도 알따기 이걸 배워서, 열흘 동안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월차 내가면서 봉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또 각자 또 사정이 있으니까 봉사를 못하고요. 또 남부 3구는 인구 소멸 지구로 지정돼서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릴까? 그래서 3년 동안에 SNS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해갖고 지금 서울서 제주도에서 대전에서 30가구가 목천에 와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은 옥천군 행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사하고 도비도 해주고 일자리도 연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30가구 30명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신 분도 있어요. 저 의사 와서 바르게 의원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달이면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바르게 의원들이 1년에 5번 협약을 맺어서 그분의 희생하신 어르신의 국가유공자분을 위해서 조그나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나 또 군에서는 복지사각대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이나 다모나 한부모 가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차가 없으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약도 사다드리고 또 어버이날 찾아가서 꽃도 다려드리고 추설 명절에는 또 찾아가서 같이 함께하는 바르게 회원들이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들은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독거인에게는 또 자식이 되고 아들 딸이 돼서 아, 이 사이에는 따뜻한 사이다. 우리 바르게 사이에 회원님들이 자랑스럽다. 같이 소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왔고 지금 수십 년간을 봉사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나 용안이나 같이 또 협약을 해서 우리 바르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바르게 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회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르게 회원들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재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아무 말 없이 월급을 타서 10% 5% 기부해서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여러모로 우리 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바르게 회원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바르게 회원이 돼서 우리 바르게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귀하께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이념인 질서, 진실, 화합을 솔선수범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행복드림 옥천 구현을 위하여 옥천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신 분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옥천군수 황귀옥철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바르게 살기 운동 영동군 협의회 회장 오명진 내용과 준은이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공표 회장님을 보면 제가 봉사활동에 어떤 때는 숨이 가쁨을 느낍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SNS 활동을 많이 권장을 했는데 아니 어떤 봉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새몸이 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많이 분발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옥천 회원님들은 그 회장님 따라가시려 얼마나 또 힘이 드시는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남부 3군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교육을 같이 하게 된 게 이제 오늘 영동 고을 거쳐서 옥천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이런 시기에 우리 회원님 숫자도 많지도 않고 이런데 서로 이렇게 좋은 교육이나 이런 걸 서로 같이 하고 또 서로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또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남구 선군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이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이웃이라는 이 개념 이런 게 우리 전체 중도 바르게 살기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상군 바르게아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행복드림 옥천군 황규철 군수입니다. 우리 이웃이죠. 우리 남부상군 우리 바르게가족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합동 소방안전교육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동표 회장님과 우리 국회의원 또 위원장님들 우리 협회 임원 및 우리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자리를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우리 충청북도 협의회 전대수 회장님, 또 박미호 여성 회장님, 또 최영지 우리 사무처장님, 오명진 우리 영동군 회장님과 전광수 우리 봉은근 회장님, 또 여성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르게 가족 여러분, 저도 좀 전에 우리 공건표 회장님께서 우리 바르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바르게 부회장을 군수 취임 직전까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10여 년 넘게 우리 바르게 살기 협회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정말 우리 공건표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산 증인입니다. 증인. 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어려운 또 이웃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 등 각계각층에 우리 바르게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도 회장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찌 보면은 전국의 바르게 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동과 오늘 보훈 회장님 오늘
바르게 공론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옥천군은 늘 바르게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우리 바르게업의 충청북도 회원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처음에 의식 확인 먼저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얼굴 때리시면 안 되고요. 네. 얼굴 때리면 큰일 나. 이제 호흡하고 의식 확인을 할게요. 의식이 없다. 얘기를 해줘야 돼.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해야지.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도 없어. 일일구 신고해 주세요. 딱 누구누구 일일구 신고해 주세요. 호흡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심폐소 센서 시작할게요. 유두선을 가상선을 그으시고 손을 하시고. 계속